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곳은 견내랑 항입니다. 여기서 한산도 대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견내량입니다.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견내량 버스 정거장입니다. 오늘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이제는 통일 왕국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들이 뛰노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에 웃사가 죽었습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여 새 수레의 언약궤를 이동시켜서 죽은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산란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로 자신들의 소원 성취하는 도구로만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뺏긴 것입니다. 웃사의 죄는 이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면서 내가 법궤를 지킨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못하고 도깨비 방망이로 보는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현대 기독교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인간이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인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욕심대로 해석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죄를 유대인들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법을 더 이용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와 편리주의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보다 나만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잘 안다는 이유로 말씀을 순종의 재료로 쓰이지 않고 남을 향한 정죄와 칼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편리주의 신앙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 되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